여러분, 혹시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든지, 지옥에 대해서든지, 누구가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정확해요. 자꾸, 우리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이 하는 말이, 말 들어보면 그런 지옥이 있고, 성경을 딱 보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자,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 또, 모세의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모세로부터. 이건 모세가 준두 돌판에 있는, 명령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모세 십계명에는 그냥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모세는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거를 좀 범위를 더 확대했어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다. 간음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간단해요.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지켜왔지. 그러나 실상은 모세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잘 지켜가지고 너희가 천국 가면 돼. 그런데 내가 모세, 예수님이 내가 그 모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다. 행동으로 실제로 뭐 동침을 바람을 안 피웠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세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다. 결국 무엇이 죄다?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뭐가 죄다? 너희들의 본성이 죄야.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행동을 안 했어도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지옥이 나오죠. 그렇죠? 지옥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를 제가 조금 영어 성경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Whosoever looks on woman to lust after her. 다 같은 말이에요. 별 다른 게 없구만.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품었다면 너는 지옥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면 지옥 안 간다. 빼버리라. 그래놓고 너의 백체 중, 너의 몸의 여러 부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뭐가?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거 읽고, 지옥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뭘 보면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예? 몸이.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할 때는 지옥은 무엇이 가는 거야? 몸이 가. 근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지옥은 뭐가 가요? 몸은 안 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지옥과 한간에 알려진 지옥이 달라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몸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오른쪽 눈이, 이제 저기 이 오른쪽 눈인데, 왼쪽 눈은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오른쪽 눈으로 봐버렸어.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라 이거예요. 뺄 수 있어 없어? 안 돼.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면 이 세상 남자 중에 한 놈도 눈 가지고 있는 놈이 없을 거예요. 남자는 전부 다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왜 우리는 여자 볼 만큼 다 봐놓고 아직도 두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죠? 예? 그러면 그 두 눈을 아직도 멀쩡하게 갖고 있는 이유는 여자 보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빼라 그랬다 우리가 우리는 쳐다봐 놓고도 안 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모세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눈도 안 빼고 나중에 부활하는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너희가 죽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 대신 죽게 하고 네 눈도 빼지 않고 나중에 완전히 죽어서 흙이 되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지켰어, 안 지켰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실마리가 있고 쭉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지옥에 여기 보면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던져지는데 뭐가 던져져? 온 몸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땅에 묻히고 내 속에 있던 혼이 쭉 나와서 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이에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예수님은 계속 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 얘기를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지옥 얘기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부자들은 반드시 천국 간다. 그리고 거지는 반드시 지옥 간다. 왜? 그 하나님이 거지를 거지가 되게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이 사람을 거지로 벌을 줘서 거지가 되게 했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가 됐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 모시고 착해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들은 천국을 그냥 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에서 복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가 있어? 거지가 천국에 가 있어. 그 다음에 천국은 굳어놨다는 부자는 어디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천국과 지옥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거지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지. 왜? 조상들이 죄가 많았어. 너희들은 절대로 부자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았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거지로 살게 했을까? 근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이제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써요. 아까 여러분이 본 그 마태복음 5장의 지옥은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온 몸이 던지운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어. 그 어떤 곳이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던지우면 지옥이요?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있어. 게헨나라고. 거기서는 이제 그럼 어떤 시체가 거기에 던지우겠어? 장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연고자도 없고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데 던졌다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지. 몸이 있어야 던지지. 그래서 지옥불에는 온 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내 몸을 어떻게 그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어떻게 던지는 것을 지옥 간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몸이 타버리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 이제 아까 마태복음 오모리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특정한 장소의 고유 명사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게헨나로 번역을 안 하는지 그 참 시안해요. 아시겠죠? 게헨나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이제 음부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 또. 그런데 이 음부도 지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음부는 뭐냐면 어두운 곳, 어두운 무덤 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온 몸으로 어두운 무덤으로 가요, 안 가요? 그 얘기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곳을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제. 그가, 그 부자가 음부에서, 뭐, 지옥에서, 무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맨날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사로에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그럼 나사로도 천국에 있는데 나사로도 뭐가 있어? 응? 뭐가 있어요? 손가락 있잖아. 그 천국도 이렇게 훤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 손가락이 있어. 손가락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 물을 찍을 수 있어. 그 반드시 물 형태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없는 뭐 이런 게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하는 지옥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달라.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 그러니까 손가락도 지옥 가도 천국 가도 손가락도 있고 뭐예요? 혀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 혀를 선절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호화롭게 잘 살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도 좀 위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았으니까 너는 고생 좀 하고, 거지는 살았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좀, 좀 잘 살아도 된다. 이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예,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에도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구약에도 없어. 구약에도 지옥을 히브리 말로 단어로 스월이라는 거죠. 스월. 스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덤이야. 무덤.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자, 불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아까 게헨나 얘기했죠? 게헨나에서는 맨날 불꽃이 타요, 안 타요? 타요. 거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진 사람은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무덤을 할 돈도 없어. 아무도 무덤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이런 거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지옥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에 가가지고, 시체를 완전히 태우고 나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 왜? 우린 본래부터 흙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옛날부터 몸이 안 가고, 뭐, 혼이 가고, 뭐, 그래서 막 불이 아무리 타도 우리는 안 죽어도.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지옥 가서 살아있다는 것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에만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의 몸으로,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된다고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시라 이 말. 아시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지옥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 지금 현재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서 온 거냐? 저렇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구약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너희들 생각에 천국과 지옥은 이렇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이 천국과 뭐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천국에다 보내놓고 부자는 지옥에다 있고 너희들은 이때까지 부자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지? 그것도 아니야. 틀렸어. 너희들은 뭐 혼이 가는 줄 알았지? 아니야. 실제로는 몸이 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기존 관념을 예수님은 뭐예요? 다 뒤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와 동등한 사람이 돼?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예. 그리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돼?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 사실 여러분 그거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지금 얘기한 혼이 간다 뭐 이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단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뭐예요?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영생을 나는 얻었다. 그럼 그걸로서 끝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간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많은데 그런 혼란스러운 이러쿵저러쿵하는 가르침에 빠지시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지옥에 있는 부자 간에 말이 통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를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돼 천국과 지옥이 말이 통하고 그런다면 그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만 보니까 저기 이상구 박사가 있어, 천국에. 박사님! 저도 옛날에 본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 배하고 봐 죽겠습니다. 빵 조각이라 하나 던져 주세요. 이래 싸면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까요?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보고 아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뭐구나. 한간에 떠돌아댕기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지를 마라, 이 말이야. 너희들 생각은, 생각과 본래 진리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한간에 사는 얘기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옥에 계셔. 야, 그런데 제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왜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서 산 거야, 안 거야. 이래 싸면 천국 가서 더 괴로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한간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했었는데, 그거 너희들 말대로 하면 그렇게 돼버려. 그게 아니야. 그 어떻게 저 천국 가갔어요? 그럼 천국 가서는 맨날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제가 몇 번씩이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말도 안 듣고 안 믿더니 지옥 가가지고 꼴졌어. 그 거기 천국 간 사람들이 한 말이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상상 속에서 이런 지옥과 천국 이런 거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진짜 영영 안 죽는데 지옥에 가서 그러면 안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예수도 안 믿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주면서 안 죽도록,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떠난 사람은 그냥 여기서 생기가 나가버리면 이거는 죽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버려. 그게 과학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천국이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로 돼 있다면, 와, 지옥 가기 좀 겁나요, 저는. 이렇게 내다보면 뭐예요? 박사님, 박사님, 저 배고파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또 아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제 얼굴에서. 그럼 전 천국 가기가 괴로워. 아, 저기 박사님이다. 저분한테 얘기하면 뭘, 물이라도 좀 주겠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구석에 있다. 그럼 나부터 먼저 줘야지, 상구야. 이래 싸면,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 하고 있는 얘기는 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고, 정말로 진리를 깨달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믿어버려.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이런 성경을 보면요. 자, 온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여요. 왜냐, 우리는 몸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몸이 간다 해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 혼이 간다고 믿으면. 눈 뜨고도 뭐예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지킬 수 없다는 표현을 해놓은 거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렵게 써놔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인데, 그거를 한간에 떠도는 썰, 썰을 믿고 있으면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그것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놓고 봐야 그때부터 우리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그 신학자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걸 보여줬어. 그때 막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몰라. 왜? 할 말이 없어. 그분도 그 성경절을 여러 번 읽었을 거야. 근데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설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그래 놓고 이 공부를 하면 복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인지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왜?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호호, 심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와 있는 성령이에요. 근데 심령은, 심령이 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꽉 차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깨달은 사람일까? 성령이 왔어. 왔는데, 성령이 오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모세 율법을 우린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드디어 깨닫는 거야.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 아, 나만큼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율법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맨날 가르쳤던 바리새인이야.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뭐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그거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거를 뭐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영이 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 누구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었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뭐요? 아니었구나.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이제 그 깨달음은 누구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깨달았단 말이야. 그게 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큰 복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만난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오늘부터 나를 좀 만나봐라. 복을 좀 받아봐라. 나를 진짜 보고 깨달은 사람은 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다 잘못됐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지켜야만 구원받은 천국 간다는 둥.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황당한,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하다고 내가 영적으로 속아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즉 복을 받고 나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바로 뭐 받았다는 말이야? 복을 받았다는 말이야. 그 복을 받고 나니까 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자 이런 얘긴데. 지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복받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복받아?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아, 마음을 비워야 되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뭐 해? 욕심을 버려야 되겠네. 마음을 비워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네. 그래서 복을 주시면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겠네. 그럼 그게 욕심 비운 거요? 이런 식이야 지금. 너무나 세속적인 신앙. 복은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가는 것도 복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거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가졌던 욕심도 점점 뭐예요? 욕심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한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팔복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아, 이것이 복이구나.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정치 권력을 잡고, 이제 그것만을 바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필요해, 안 해, 이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제일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맞다는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욕심도 버리고, 마음도 비우고, 다 그래야 되겠구나. 야, 이거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면서, 어떻게 애통해줘요? 애통이란 말은, 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나중에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뭐예요? 다 거짓이었어. 내가 아는 진리가 없었어. 와, 나는 이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라를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뭐요? 아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구나라고 애통할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그들에게 갔어. 와,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그동안 율법밖에는 몰랐구나.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사람한테 가르치고, 나도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척했고, 웃겼구나.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를 깨달은 사람에게 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을 받으니까, 예수를 진짜로 만나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며, 동시에 뭐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에게 천국이 뭐요?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이제 깨달았잖아. 너 이제 성령 받았잖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천국은 이미 네 것이 됐어. 괜찮아. 이제 애통할 필요가 뭐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온유하게 된다, 이 말이야.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는 말인데, 왜 그전에는 못 따뜻했어요? 폼 잡았으니까. 나처럼 율법 좀 잘 지켜봐. 여러분들. 뭐야, 그래가 천국 가갔어? 온유가 뭐가 온유예요? 그러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었고, 나도
옛날에 지켰다는 거, 그거 다 웃겼구나 할 때 뭐예요? 부드러워지고 낮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거를 깨달으면 온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폼 안 잡는다 이거야. 이제 더 이상.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으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왜? 아,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뭐요? 알고 싶어. 목말라. 배우고 싶어. 깨닫고 싶어.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간다, 서서히, 조금씩.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불쌍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덟 가지 복은 무슨 여덟 가지 복이에요? 복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믿던 것을 전부 다 뭐예요? 확 어떻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떻게 그랬죠? 율법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를 탁 매겨서 그래 너는 천국 가라.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폼 잡게 되는 거고, 성경책도 표정도 거룩해지고, 엄숙해지고, 이런 폼밖에 안 남는 신앙을 이제 끝!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성령을 받아. 받으면, 이렇게, 너희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구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드디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죠. 이런 거 잘하면 율법 잘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천국에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덟 가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율법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가르치던 그러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을 보내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뒤집어 버린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아예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율법 지킨다고 수고했지. 응?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킬 수 없어. 율법 지킨다고 수고하지 말고, 누구한테로 오면 돼? 날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예. 네. 뭐라 그래? 율법을 지킨다고 수고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 이제, 안 지켰을 때, 왜 못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희는 결국 죽게 되는데, 나한테로 와. 그러면 내가, 네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줄 거야. 약속한 대로, 모세 율법에서.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천국 가려고 애쓰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아, 천국 가기 힘들다. 아, 천국 가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믿어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저 모세의 멍에, 모세의 율법을 메고 갈 필요 없어. 너희 못 지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요? 아, 그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는 그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모세의 짐은 뭐예요? 모세의 멍에는 무거워. 왜 무거워요? 못 지키는 기가. 못 지키는 기가.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뭐예요? 은혜.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정말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구원만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리고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갈지라도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오늘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은 들어도 또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켜서 지금 우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유전자들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계셔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기를 듬뿍듬뿍 충만히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